자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팩의 세계로 새로운 원팩 제품을 두 가지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어떤 거냐고요? 첫 번째! 알탕! 빼놓을 수 없죠! 바로 얼큰 알탕! 자, 두 번째! 손쉽게 식사로도 가능하고 안주로도 가능한 원팩 제품! 바로 싸그리!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안에 있는 내용물도 보여드리고 또 직접 끓여도 보고 간단하게 먹어도 보고 이 생생한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 제품은 시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명란인데요. 색깔을 보시면 알아요. 굉장히 신선함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고니도 신선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. 하얀 자태를 내뿜고 있는 백합! 소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소스 야채만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뚝딱!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알탕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사실 좀 얼큰한 거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, 알이 너무 탱글탱글합니다. 냄새 전혀 없습니다. 아, 좋아요. 우리 알탕 원팩 굉장히 흔하게 많잖아요. 그 흔한 제품들 여러 군데 보면 질이 안 좋은 것들도 많아요. 이 제품은 저희가 특별히 알하고 고니하고 이 조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생물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는 거! 자, 이번에 두 번째! 여러분들, 짜글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바로 이 제품인데요. 간단하죠? 또 이렇게 포장이 1인분씩 또 포장이 되어 있고요. 아, 여기에는 돈육이 들어가 있어요. 돼지고기죠. 돼지고기가 지금 들어가 있고, 양념이 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, 해동만 간단히 하시고, 이 앞에 나와 있는 재료를 간단하게 야채만 좀 추가하시면, 뚝딱! 식사 메뉴로도 좋지만, 사실 안주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지금부터 짜글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잘 배워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건 잡내가 없다라는 겁니다. 전혀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1도 없어. 식사용으로도 만들어도 괜찮고 또는 안주용으로 해도 괜찮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원팩이 있으면 제 팀장 또 달려와서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